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국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목표 주가와 이후에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괴리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타겟이 됐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김원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연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를 경고하자 한미약품 등 일부 종목은 오늘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최하 등급인 G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이날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 이상 떨어졌으며 코스피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호텔 신라와 LG 생활건강 등각 업종 대장주들도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속절없이 무너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의견을 내면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실제 주가 흐름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CLSA는 앞서 삼성 SDS의 목표 주가를 당시 주가 대비 반토막 수준인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날 주가 하락률이 10%에 육박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현재 2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올초 일본 도이치뱅크가 당시 주가의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목표 주가를 내놓으며 타격을 입었지만 그해 3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해당 증권사의 전망을 무색히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외국계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 현재 2배가량 높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과 실제 주가와의 괴리감이 크자 전문가들은 투자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계를 따라 손절매에 나서 발생한 손실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라는 거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맹신하는 자세보다는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에 대해 참고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맹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